이거는 디어브레드 냄새를 맡아보니까 코코넛 같아요. 지금 배가 별로 안 고파서. 그리고 하루 경과. 지금 남산 타워를 보러 왔습니다. 화질이 왜 이렇게 우연하나 지금? 아까 땡 소리 나던데? 아이고 아이고. 남산은 얼마나 높아? 아 모르겠어. 일단 우리 집보다는 높아.
옛날보다 야근을 덜 하는구나. 그러지 않아? 불이 덜 켜져 있어? 응? 불이 덜 켜져 있어? 응. 느낌이. 되게 아침까지 안 나가는데. 그러고 추울 거 같아. 와. 응? 이거 근데 다 끊어버리나? 왜 다 최근 거야? 한번 끊어, 이게 엄청 쌓이면, 이거 뭐야? 풀어졌네? 풀어졌어? 이건 누가 안 잠그고 갔나봐? 잠가줄까? 응? 잠가줘. 아, 이게 다 끊어버리나봐. 전남친 토스트는 예전부터 워낙에 인터넷에서 유명한 그런 레시피여가지고 찢어서 먹어보려고요. 제가 사실은 레시피 만들었던 그 영상이랑 오늘 먹는 날짜랑 사실은 조금 달라요. 제가 레시피 영상 잘 찍고 먹다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먹었더라고요. 그래서 만드는 김에 오늘은 먹는 장면을 제대로 노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제가 예전에 에이밍 마켓에서 크럼블 사가지고 먹으면서 왜 블루베리랑 크림치즈 조합이 진짜 잘 어울린다고 저희 조합 처음 먹는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. 그 베이스이기 때문에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. 그리고 원래 저 같은 경우는 그 식당 관리를 시작을 하면서부터 잼을 가까이 해두지를 않았었단 말이죠. 왜냐면은 잼 자체가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약간 좀 몸에 부담이 되는 음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굿굿잼에서 광고 제안이 들어오면서 저칼로리 잼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한번 접해봤는데 이게 아이슬란드 제품인데 그 잼 만들 때 설탕 대신에 스테비아를 이용을 했다고 해요. 저도 식단 만들 때 설탕 대신에 스테비아를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. 그래서 일단 이거 칼로리가 정말 굉장히 낮아요. 이거 한 통 다 먹어도 지금 약 80칼로리 정도가 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거 식빵 한쪽에 이렇게 만들 때 사용한 잼의 칼로리가 한 10칼로리도 안 되지 않을까요? 그냥 아빠 숟가락 하나 정도만 사용을 했으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10칼로리가 조금 안 될 것 같거든요. 근데 이거는 따뜻할 때 바로 드시는 게 맛있을 것 같긴 해요. 제가 말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약간 눅눅해지면서 그 맛이 약간은 조금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여러분은 만들어서 바로 드시길 바랍니다. 아무튼 그래서 식단 조절하면서 저는 계속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당분이라고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스테비아가 우리 몸에 흡수가 되지 않는 당분이기 때문에 식단 관리할 때는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잼 같아요. 이게 다른 종류의 잼, 딸기잼이 있는데 그 딸기잼 같은 경우는 한 통, 요만한 크기의
잼 한 통을 다 먹어도 50칼로리밖에 안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먹고 있는 블루베리 잼보다 훨씬 더 부담도 덜하고, 저는 사실 도전을 해보진 않았지만 다른 분들은 요거트랑 잼이랑 같이 넣어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하면은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. 오늘은 아까 가서 운동을 등록을 하고 왔어요. 제가 집에서 홈트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는 말씀을 드렸는데, 지금은 사실 이제 계속 집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뭔가 좀 사람이 밖에 나가서 활동을 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무기력해지고 조금 나태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은 좀 나가서 움직일 수 있는 거리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, 그래서 집 근처에 그 GX 등록을 하고 왔어요. 제가 사실 운동을 그렇게 다양하게 해보지는 않았거든요. 지금까지 했던 운동이 그 PT 잠깐 받았었고, 그리고 필라테스 조금 했었고, 헬스장은 1개월 정도 다녔었는데, 조금 GX는 그래도 프로그램이 다양해가지고 이제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가서 원하는 수업을 조금 일단 들어볼 수는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걸 좀 경험을 해볼 겸 나의 활력도 찾을 겸 해가지고, 일단은 집에서 거리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는 하루에 한 번씩은 꼭 가자, 정해진 시간에 한 번씩은 가자 인데 뭐 여의치 않은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. 그래도 못해도 이틀에 한 번씩은 가자가 일단은 제 목표입니다. 일단은 제가 운동을 해서 막 큰 근육량을 얻는다거나 그런 목적이기보다는 사실 지금처럼만 운동을 좀 꾸준히 하는 거에 의의를 두고 싶어요. 운동도 사실 이게 습관이 들어야 계속 하는 거지, 바짝했다가 쉬고 바짝했다가 쉬고 이러면은 그 밸런스가 깨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운동에 큰 흥미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은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운동의 양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좀 꾸준히 할 수 있는 데 초점을 두시고, 네, 좀 재미를 찾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저만의 생각입니다. 근데 저번 Q&A 영상을 봤는데 제 두턱이 장난 아니더라고요. 카메라를 이렇게 찍어서 그런가? 두턱이 장난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카메라를 보면서 얘기할 때도 상당히 좀 신경 했어요. 아무튼 그래서 앞으로 운동하는 모습도 조금 더 자주자주 기록을 해보고, 네, 여러분께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